여기라니. 여기는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입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붙여봐라. 엄청 시원하지. 아주 시원한데. 이렇게 왕부채를 써야 돼. 이거 선풍기라고 다 필요 없어요. 역시 부채가 짱이요. 오늘의 첫 번째 어트랙션은 범퍼카로 갑니다. 진짜 안 타는데 타게 됐네요. 타면 안 타. 그러니까 우리만 탈 것 같은데. 전세야. 마실상이. 마실상이. 앞에서 봤고 뒤에서 봤고. 장난 아니다. 아니 아까 너네는 이쪽에서 오고 오빠는 이쪽에서 오고 나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생일빵이라고. 지금이다 이런. 일부러 확 틀잖아. 아니 오빠가 운전을 엄청 잘하네. 면허 빨리 따요. 오늘은 푸바오 생일이랍니다. 가서 생일 축하해 해야 돼 알았지? 알리바오. 이거는 짜바오. 짜바오. 짜바오야? 근데 얘도 중국에서 왔으니까 짜바오라고 할 수는 없어. 아 그러네. 얘 알리바오인데. 알리바오네. 알리바오. 알리바오. 좀 부자 같은데. 와 오늘 생일이라고 엄청 사람들 많아. 엄청 줄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와 거의 뭐 볼 수는 있겠네. 그러게. 꽃 안 간 쓰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야시원. 할아버지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진짜네. 이거 뭐예요? 스티커예요. 아. 하나에. 아 요런 게 가져가. 하트 스티커. 귀여워요. 욕심부려. 가족사진이야. 오늘 생일 몸무게 98kg. 너무 많은데요 사람이? 근데 쟤는 왜 저런데? 이쁘빠오 사진 귀엽게 먹을 수 있는 먹을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생일 케이크는 여기 있는데 푸바오는 여기 널려있지롱. 지금 오빠가 너무 많아요. 방송국에서도 너무 많이 왔고 세상에나 이렇게 사람이 다 여기 있네. 중국 매체에서도 촬영을 막 왔어요. 세상에 완전 슈스다 슈스. 푸바오 만날 수 없어 우리. 여기서 외쳐. 푸바오 생일 축하해. 푸바오 생일 축하해. 야. 시작합니다. 오, 좋아.
클럽이오 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선물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젖었었거든. 느낌은 자, 이렇게 완전 무장한 우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야. 자, 과연 두둔 두둔 머리 뽀송 뽀송 앞머리 살짝만 젖었어. 안에 옷은 과연 오 하나도 안 젖었어. 등은 안 젖었어. 가방도 안 젖었어. 오. 어디서 사나요? 쿠팡이요.